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일을 더 못해서 일을 주고 싶어도 안 되겠다. 제가 청년 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삶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 이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런 이유들이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방법인 거죠. 그리고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이유도 정말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이유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때는 뭐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고 효도도 하고 이러는 게 도리잖아요. 몸만 크는 게 아니라 정신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 장성을 하면서 신앙의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질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을 보고 좋아하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다 내 소원을 빌러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달라고만 그러고 그러면서 막상 삶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들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소원교회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을 되게 잘하고 말하는 것도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뭔가 인품이 크리스천의 인성이 이래도 되나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삶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죠. 서른 살이 넘어가는데 취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삶의 규모가 없고 가끔 기독교인 사장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채용 기회를 더 주시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일을 더 못해서 일을 주고 싶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도 대충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았거나 아니면 뭔가 인성이 멋지거나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신앙과 삶을 둘 다 잘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진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특히 대학원 때 교회 헌신과 학업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순간순간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이냐가 참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일을 선택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교회 일을 선택하고 나서 학교 일을 새벽까지 하느라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둘 다 잘 해내고 싶어서 나름 애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신앙과 삶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균형을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워라벨이 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꿈 같은 얘기고 달성하기 힘든 거잖아요. 밖에 일도 잘하면서 가정도 잘 돌보고 나만의 시간도 좀 가지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도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으니까 소명 아닐까요?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뭔지 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다카와 회한과 11조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밖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게 어떤 계획이냐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편하게 살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힘들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혹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각자에게 직업도 주시고 살아가야 할 현장을 주셨어요. 어디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돌봐야 돼요. 결국에는 교회와 세상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들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주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이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저울질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냥 힘들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삶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지속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을 하겠죠. 그러면 믿음과 말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면은 예전보다 은혜가 더 클 거고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삶에서 응답을 더 깊이 체험을 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또 성장한 만큼 다시 교회로 와서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면 성도님들도 살아나요. 계속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알았더라면 밸런스를 더 잘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큰 그림 가운데 있어요. 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분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1년 또 1년 이렇게 늘어가는 만큼 그에 맞게 계속 믿음을 점검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